폭염 속에 경로당 노인들은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. 보다 못한 자치단체가 나서서 에어컨을 켜라고 부탁하는 풍경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. 김대웅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경로당입니다. 한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올라갔지만 에어컨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. 선풍기 두 대를 돌리고 부채질을 하면 충분하다는 어르신들. 에어컨은 정말 참기 어려울 때만 하루 20분 안팎으로 가동합니다. 조금이라도 또 아껴야지 시골 동네에서 또 이게 선풍기 두 개씩 틀고 하면 또 견딜만해. 이렇게 태양광 발전기까지 설치돼 있지만 전기료가 아까워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한 면사무소가 조사한 결과 경로당 25곳 가운데 8군데가 올여름 에어컨을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. 절약정신이 몸에 밴 어르신들이 더위를 참거나 아예 마을회관에 모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 마을회관에 오시면 전기세라든지 겨울에는 난방비가 들어가니까 아예 그 동네분들이 다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안 모이시는 경우가. 무더위에 약한 어르신들이 탈이 날까 자치단체가 건강이 더 중요하다며 현수막까지 붙이고 에어컨 가동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. 아끼시느라고 안 틀으셔서 이제 건강을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에어컨도 틀고 이 무더위에 건강하게 지내시라고. 여름철이면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도심 상가와 달리 농촌 경로당은 전기를 아끼느라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